자, 오늘은 끝나지 않는 질문. 기초 디자인 채색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나요? 제가 비밀을 말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지키시면 그래도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게 될 겁니다. 우선 내가 그릴 소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소재에 색상이 있겠죠.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. 그럼 그 소재에 3분의 2 정도는 그 물체의 색상이 제대로 느껴지게끔 채색을 해줘야 돼요. 이 3분의 2 정도의 그 고유 색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안 지키면은 물체가 좀타 보이거나 너무 다른 색깔을 써가지고 그 물체의 색상이 잘안 느껴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럼 멀리서 봤을 때잘 인지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물체의 색상이 제대로 느껴지게끔 빠르게 칠해줘야 된다. 그리고 채색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을 5번, 6번 이상 계속 칠하게 되면은 때도 올라오고 그 물체의 색깔이 잘안 느껴지게 되는 느낌이 또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 2번, 3번 정도로 그 부분을 끝내야지 빨리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물체의 어둠 같은 경우는 아까랑 반대로 그 물체의 3분의 1 정도 이상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제대로 된 어둠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올려주는 게 가장 선명하고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세 가지, 네 가지 이상의 물감을 조색을 해서 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면 색깔도 당연히 이제 맑게 안 나올 뿐더러 앞으로의 통 계획도 좀 많이 꼬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물감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고유색과 어둠을 그렇게 칠하는 건 알겠는데,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걸 지키려면은 일단은 팔레트에서의 농도, 어둠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제 블랙을 섞어서 제대로 된 이제 어둠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고유색을 칠할 때는 물이 너무 많지 않게 물감 반 정도, 그리고 물반 정도에서 우리가 떠먹는 요플레 정도 있죠. 그 정도 농도로 만들어서 한 번에 꾸덕하게 올려주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빨리 완성하는 방법이에요. 여기까지 다 지켜졌다면 채색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잘하는 건데, 이제 더잘 그리는 친구들 거 그림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, 분명히 무언가 볼거리가 좀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저희도 만약에 고유톤과 어둠을 다 지켜주면서 채색을 했다.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연출에 있어서 꾸며주는 요소들을 더욱더 많이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사과로 따지면 물방울이라든지 어떤 삽이 공격을 할때 사과가 갈라지면서 금도 가고 물도 튀고 이런 장면들을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. 여기서 핵심은 나만 알수 있는 표현 말고 너무 작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. 멀리서 봐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그 부분이 보여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변화율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. 특히나 물체의 외곽 쪽에서 형태 변화들이 재미있게 일어날 수 있게끔 좀 많이 신경 써주면은 완성도가 올라갈 겁니다. 여기까지 마스터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표현은 빛의 표현이에요. 그 물체의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. 그 주변에 작은 빛들도 좀 충분히 좀 그려줘야 돼요. 그래야 더욱더 자연스럽고 리얼한 느낌의 물체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마무리 단계로 물방울의 빛을 찾아주고 있는 과정인데, 물방울을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빛 주변에서는 그 물체의 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금속은 금속, 뭐 사과면 사과, 어느 정도 거칠면 거칠게 그런 느낌을 빛 주변에서 찾아주면은 조금 더 리얼함이 생겨날 겁니다.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지키면 분명히 실력이 오를 겁니다. 화이팅!